4천만 원 수익 냈던 거 물건 찾아봤니? 아니요. 지금 이것도 글만 본 거네, 그지? 네. 하여튼 날 만족시키지 못해 지금. 아직은. 너 정말 대충하는 거야 지금. 근데 너는 지금 여기 순품으로 대단히 거만하게 공부하는 거야. 안녕. 어머, TV. 어, 이거 뭐요? 전자칠판이야. 아, 어머. 사무실에서 뭐 TV 보고 아니, 있어? 요즘 백달러가 장안의 화제가 된것 같아. 김벤치님 연락처 좀 달라고. 진짜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줄 주세요. 아니, 알았거든. 그런데 행크 사람 역시 공부만 하는구나. 연락처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아, 진짜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경매 공부해봤어? 그럼요. 다 들었어? 다 들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물론 다들 일을 하면서 열심히 힘들게 들으시겠지만, 정말 힘들게 완강을 정말 하루하루. 그 명도까지 다 들으니까 자신감이 그래도 생겼다. 그냥 해볼만 조금 하겠다. 해볼만 하겠다. 물건 뽑아온 거 있어? 그래서? 당연하죠. 그래. 행크에서 지금까지 수익 냈던 사례 분석. 그거 한번 보자고. 오케이. 우선은 낙찰 후기 한번 읽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봤는데, 이거는 10년, 13년 전에도 반복이 되고 있었다. 그치. 어쨌든 간에 이제 공부를 하고 수익을 내는 분들은 계속해서 내고 있다라는 걸 저도 보면서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지성님께서 사실 10년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소액으로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이런 걸 찾고 있던 와중에 수도권도 아닌데 김포에 있던 빌라 낙찰 받으셔가지고 확실하게 이 지역에 대한 걸 파악을 하시고 이걸 입찰을 하셔서 예상 수익률 18% 육박한다고 하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거 처음에 읽을 때 옛날 건지 몰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부부 행부님이라고 하셔서 이제 또 위치도 행세권이 부천이에요. 역시나 여기도 이 주변 인프라나 역세권을 꼭 확인을 하셨고 그런 걸다 충족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입찰하신 거죠. 근데 물건도 너무 깨끗한 거죠. 손댈 거의 것도 네, 없네요. 아예 없어서. 2018년식이네. 네. 그래서 결국 세금을 제외하고 4천만 원 그냥 세금 했다는 제외하고 거예요. 4천만 원. 네, 그래가지고 대단하시다 해가지고. 빌라에 대한 확신이 생겼나? 그래서 확신이 초반에는 빌라 싫고 아파트 하고 싶은데 이랬는데 사무장님이 또 아직까지도 월세 잘 나오는 빌라가 있다 말씀하셨던 지역도 있었고 해서. 옥석을 가려보면 어디든지 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빌라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그러기 때문에 좀 잘만 골라내면 또 괜찮을 수 있는 게 있고, 경매 배운 팁 가지고, 이건 금매보다 경매가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 경매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 4천만 원 수익 냈던 거 물건 찾아봤니? 아니요. 나 같은 경우는 글이 있으면 그 사례까지 찾으려고 해. 물건 찾아보면 더 명확해져. 지금 이것도 글만 본 거네, 그지? 하여튼 날 만족시키지 못해 지금. 아직은 맞아. 너 정말 대충하는 거야 지금. 모든 사례를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너는 지금 여기 순품으로 대단히 거만하게 공부하는 거야. 앞으로도 성공 사례 볼때 복귀할 때 글만 읽고 하지 말고 그 물건 보고 입찰가 분석하고 수익 분석하고 매도가가 얼마인지 그런 식으로 확장도 할수 있기 때문에. 글만 보고 지나치면 안 돼. 수익기 찾아봐. 이래서 정말 그 글에서만 단순하게 저는 아, 이러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셨구나라고 했는데 사실 진짜 생각 못 했거든요. 그 사례 하나에서 그것까지 공부했으면 제가 임장을 안 가도 사례를 이해할 수 있고 정말 다시 하나의 공부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물건까지 뽑았다고? 네, 근데 오, 간단하게 읽은 거죠. 너 얘기할 때 기대를 안할 거야. 마음을 비우고 들을게.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확실히 그 빌라 왕의 여파로 미추홀구 좀만 쏟아져 있는 쏟아져 거예요. 있지. 근데 저는 거기 지역은 또 제가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서울 위주로 봤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대출을 끊임없이 해줬어. 지금은 규제 지역 내나 다음에 또 대출이 어떻게 규제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처음 한 개를 그래도 좀 괜찮은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신중하게. 그렇지. 네. 하나 해놓고 남은 걸로 또 하면 되니까. 오케이. 서울 물건이야? 좋아. 저는 교통이 깡패다. 여기 솔직히 외관만 보고는 사실 지나칠 뻔했거든요. 위에 선순위 없고 임차는 없고 깔끔하네, 그지? 네, 완전 깔끔하다고 생각을 했고, 우선은 이런 지도 같은 걸로 봤을 때도 그 위치나 이제 교통 상황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물건의 주위가. 외관은 낡지만 또 안에 제가 리모델링 하거나 하면은 뭔가 임차인 구하기에도 쉬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좋네. 네. 이렇게 보니까. 네. 이건 시세를 조사해봤어? 네. 저는 2억 1000? 그다음에 임대 시세는? 이쪽 주변 빌라는 1억 7000에 월세 30. 1억 7천에 월 30이야?
여기는 좀 좋은 게 원래 1층이면 그냥 사생활 노출 때문에 안 좋지만 여기는 필로티가 있는 구조니까 이거는 좀 괜찮을 수 있겠네. 주차장도 확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세대당 한 대씩은 되겠네. 밑에가 있네. 지금 저쪽에서는 필로티지만 이쪽에서는 1층 구조인가 보다. 그치? 그래서 한 가지는 더 봐야 될 게 빌라는 꼭 이걸 봐라. 건축대장. 오케이? 이게 현황이랑 실제랑 좀 다른 게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볼 때는 이 빌라 시세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아파트 임대 시세도 봐야 돼. 그래서 아파트만큼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거의 그거랑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고. 몇 년식이야? 연식을 항상 조사해? 네. 몇 년식은 어떤 거 보고 알 수 있어? 이거 등기부등본? 소유권 보전을 보면 아는 거야. 소유권 보전이 이게 2002년식이야 그러면 2002년식인 거야 지금. 두 번째 물건 보자. 일단은 지금 너처럼 깨끗한 물건으로만 조사하면 원하는 가격에 낙찰받기가 쉽지 않아. 너는 지금 보면 한 1,000, 2,000, 3,000? 3,000도 엄청나게 감사한 거지. 1, 2,000 갭으로 차액이 예상되는 그것도 잘 받아야 그 정도 물건이 전부인 것 같아. 그래도 빌라를 한다고 하면 3,000 이상의 앞으로 향후 매매 차익을 낼 수 있는 물건 그 정도를 뽑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존 거 성공 사례에 대한 분석을 너가 안 했기 때문에 기존 거 성공 사례는 아주 조금 부족한 걸로 성공 사례들이 나왔는데 너는 그 성공 사례를 잊고 딴 물건만 뽑았어. 비슷한 물건이라 뽑아야 되는데 우리 성공 사례를 복기하는 거는 그거를 따라하고 그걸 분석해서 어떤 포인트를 했는지를 보고 아 이런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도 빌라를 잡는구나. 빌라 매입하는구나. 내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좋아할 거고 내가 부담되면 다른 사람도 부담된다는 거 머릿속에 꼭 생각해야 돼. 경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랑 경쟁하는 사람들을 딱 떠올려야 돼. 그러면 낙찰을 저렴하게 받는 거지. 응? 하, 숙제를 큰일 났네. 김혁씨가 제가 좀 겁이 많아서 좀 깨끗해 보이는 쉬운 물건으로 하려고 했던 게 맞았던 것 같은데 그걸 또 딱 캐치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월세만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사무장님한테 이 월세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제가 투자는 계속 해야 되고 돈을 버는 방법을 깨달아야 하잖아요. 월세도 받고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 그런 물건 토대로 다시 한번 물건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너 물건 검색을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어? 성장 프로젝트야. 지금 찍어주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뭐가? 첫 번째. 첫 번째 괜찮아. 그리고 긍정적으로 사무장님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사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 나는 어? 일단은 너가 물건을 추리고 다시 물건 리스트를 보내. 내가 너를 믿어서 진짜 어떻게 하겠어? 부동산 투자 안 해도 될 애를 뭐 행크팁이 데리고 와서 또 인생을 망하게 했네. 어? 그렇게 원망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가 안 됐는데 본다고 좋은 물건이 보이진 않아. 어? 공부가 돼야지 좋은 물건이 보이는 거고 너가 물건 검색을 다시 해봐. 그리고 역세권 뽑지 마. 역세권 있는데 되게 허름한 거다. 뭔가의 하나의 애매함이 있는 물건은 괜찮은 건데 역세권도 있고 그것도 괜찮고 그거는 누구나 들어가지 않겠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조건들을 한번 살펴서 나한테 리스트 보내고 확인해주면 그 다음에 최종 임장 갈 물건 정해서 임장 가는 걸로. 오늘 여기까지 하자. 소고기는 언제 사는 거야? 어? 안녕하세요. 경매 공부 더 했니? 경매 기술 계속 복습하고 있었고 사무장님이 지역도 보고 하라고 하셔가지고 카페도 들어가서 보고 어쨌든 소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증을 가질 거야. 1억 미만의 돈으로 물건을 몇 개를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어떤 걸 하는 게 좋아요? 나도 처음에 7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좋은 거 하나씩 늘려간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일단은 돈에 맞추지 않고 물건에 맞출 거야. 그냥 재밌는 거는 임대 수익이 괜찮아. 보면은 매매 차익도 괜찮게 되어 있어. 어쨌든 설명을 해봐봐. 무서운 지역, 화곡 쪽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정말 그 전형적인 빌라의 모습이 좀 연식이 된 그것도 방 3개로 뽑긴 했고 근데 이것도 불법 건축물이 위에 저 그게 있길래 제가 건축물 대장으로 봤을 때는 없었어가지고 이거는 임대가가 얼마야? 매매가. 아 매매가 요새 시세로는 한 2억 초중반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월세를 확인해 봤을 때는 보증금을 이렇게 좀 낮춘다고 하면 9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매물이었거든요.
이것도 불법 건축물이 있네. 그냥 창고 정도로 그냥 위에 쓰려고 막아놓은 거네 그냥. 어? 여기 임대 잘 된다고? 그 월세로 이렇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지만 일단 그거를 빼더라도 수익이 나는 거잖아. 임차권 금액보다 위로 적으면 되니까, 그지? 네. 진짜 여기 화곡동은 너무 빼곡해요. 근데 이거 이 곳에서 옥석 가리고 들어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그래도 임대는 될 거니까 이거 해, 이거 하고 끝나지 뭐. 한국인은 3,000원이죠 사무장님. 어떤 거 임장 갈 건지는 알려줄게. 나머지는 현장 가서 보는 걸로 가고. 잘했어. 3월 지금 21일이면 다음 다음 주네. 어떻게든 다음 주에는 임장을 다 해야 되네. 일단 임장을 해보고 입찰을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결정을 하고, 임장을 할 때는 탱크의 고수 한 사람을 같이 하게끔 할 거야. 그러니까 21일 내 입찰을 할 거야. 어떻게든 최대한 높게 써서 낙찰 시켜가지고 100달러 끝낼 거야 그냥. 야, 경매 엄청 쉽지. 야, 높게만 적으면 돼. 그러면 경매 기술 안 봐도 됐잖아요 사무장님. 한 사이클 딱 경험해보면 그걸로 너가 이제 평생 살아갈 수 있으니까 처음에 과감히 적는 것부터 배워보면 세상을 배포 있게 살 수 있어. 안 돼요. 어쨌든 여기 중에서 임장을 가는 걸로. 그래서 앞으로 뽑을 때도 마찬가지야. 경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최대한 버릴 줄 알아야 돼. 최소한의 물건 두세 개를 딱 바라보고 그리고 계속 또 쳐다봐야 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다른 포인트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적게 담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항상 걷어내려고. 그래도 지난번하고는 좀 마음가짐이 바뀌고 그런 것 같아서 그래도 아직은 뭐 이뻐 보이거나 그러진 않고 전혀 그렇진 않고 지난번에 정말 열받았거든 내가. 화가 났었거든 내가. 너가 다시 단단히 마음 먹고 손품 팔고 현장 잘 나갔다 와가지고 입찰하는 거는 나도 같이 가려고 해. 우선 임장을 먼저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알겠어. 열심히 해. 즐겁게 해. 과정 즐겨. 안녕하세요. 오늘 브리니의 첫 경매 임장입니다. 떨려요 지금. 떨려. 누구? 뒤돌지 마요. 저희 빌라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인터넷 찾아보세요. 알아서 판단하셔. 자꾸 물어보셔도 얘기 안 한다고 해. 드디어 저도 경매로 왔습니다.